현재 코드를 보시면은 메인 속에 예, 메인 속에 이 부분 뷰가 들어가 있잖아요. 뷰를 밖으로 빼내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밖으로 빼내는 것은 메인 밖으로 빼내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VC 프레임워크나 혹은 이 CycleJS에서는 MVC가 아니라 MVI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뷰를 밖으로 빼내는 것 MVC. 여기에 우리가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다음 MVI는 CycleJS에서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델 뷰 인텐트라고 그래요. 여기 어떤 건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펑션에서 지금 보면 태그 네임 칠드런, 태그 네임 칠드런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름은 H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태그 네임 그리고 칠드런. 마찬가지 여기서 리턴을 해주게 되겠죠. 리턴에서 오브젝트를 태그 네임은 태그 네임 그리고 칠드런은 칠드런. 알리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H를 써서 요걸 바꿔줄 수가 있죠. 그 칠드런 오브젝트를 리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요만큼은 지워버리고 지우고 여기 자리에다가 H에서 아규먼트는 span 넣고, 그리고 children으로 들어갈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이죠?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을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십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span 해서 요 부분은 빠져나왔고, 그죠? 요걸 그냥 담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array로 담아주는 것이 좀 더 낫겠네요. 이렇게 그죠? 조금 예쁘게 이렇게 변해 놓겠습니다. 그 array로 담는 경우와 그냥 문자열을 주는 경우 두 개 차이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h1도 마찬가지 똑같이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을 다시 주석 처리하고, 너무 많이 수수처리를 했나요? 뭐? 다 수수처리 하죠. 다시 맵에서 i 받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return 하는 게 h잖아요. h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h 엉뚱한 게 들었네요. h1 들어가고, 그리고 아규먼트로 들어갈 부분이 요만큼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지금 추석 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슴 아프게도 일단 요것을 잠깐만 복사해서 넣고 추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죠. 그래서 요것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좀 뭐가 좀 산만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깔끔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해졌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밑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콤마 하나 빠졌네. 요렇게 해서 요 H 펑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는 만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요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빼낼 수 있겠죠. 빼는 방법은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고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해서 얘는 H1으로 하고, 그래서 태그 네임은 H1이니까 그대로 두고 필요 없고 여기다가 H1 넣으면 되죠. H1 얘는 span 해서 여기다가 span 넣어주는 거죠. span 이 부분은 필요 없고, 그렇죠? 요 두 개를 써서 H1과 span도 다 지울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얘는 span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H1에서 여기 옆부분을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Format 하면 뭐 달라지는 포맷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순해졌죠. 그런데도 여전히 뷰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